안녕하세요. 일봉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올해 가상자산 과세 이슈로 시끄러웠는데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암호화폐 과세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서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늦추고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에서 크게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이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내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유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분 며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